오늘은 제가 아트 상품을 맡겨놓은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찾으러 왔어요. 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물건을 찾았는데요. 얘가 레드 컬러 배지. 이게 배지래요. 그리고 여기들은 이제 원단에 이제 캐릭터를 입혀가지고 출력을 한 건데, 생각한 것보다 출력이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좀 빈 공간들이 여기 너무 많아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작업실에 가져가서 펼쳐진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원단을 찾고 지금 을지로로 가고 있어요. 을지로에서 오늘 좀 볼일을 볼 건데, 오늘은 그림을 안 그리고 제 컴퓨터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지금 너무 배가 고픈 상태인데, 오늘은 점심으로 뼈해장국을 먹는데요. 그래서 오늘 뼈해장국 먹고 다시 들어가서 일하고, 그러는 저의 일과를 오늘 하루를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해요. 지금은 이동 중에 잠깐 핸드폰을 켰습니다. 핸드폰 아니에요. 이동 중에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일단 점심 맛있게 드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 뒤에 러브 보이시죠? 여기 왔어요. 이렇게 인디애나 작품. 아! 저기 제 뒤에 보이는 신동구 딸 감자탕. 저기 들어갈게요. 맛있겠다. 짱짱하니 굉장히 접착력이 강하고 튼튼해요. 이게 무슨 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보에다가 다시 올릴게요. 이렇게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거죠. 이건 여기에 이런 느낌으로 붙였습니다. 호즈 다이어리는 앞면 핀링을 붙였고, 이게 너무 접착력이 좋아서 의자 같은 데도 붙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제 의자가 아니라서, 네, 일단 투명에다가 인쇄하는 방식으로 했고, 이렇게 제 캐릭터의 머리카락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귀엽죠? 이거는 마스코 토마토 케첩 끝났을 때